저 우동진입니다. 저는 영화평론가입니다. 네. 영화는 조금 아는데 저 음악이나 다른 분야는 잘 몰라서 진행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아마 다 미리 그 브로셔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비교적 뭐랄까요, 활발하고 실질적인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고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미묘한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우리 탕지지 감독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고, 뭐, 계속 기복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증진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뜻깊은 말씀을 주셨고, 오늘 지금 토론에서는 그럼 그 우호증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 방법론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 글로리, 더 글로리가 방영이 됐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중국은 아직 이제 공식적인 수입과 심의를 거쳐야 이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서비스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떤가요? 그런데 한국의 콘텐츠가 중국에 가고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한국에 오고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뭐 쉽게 마치 교역하는 것처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적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콘텐츠 자체가 그런 게 있죠? 저희 한국에서 만들어진 피니시드 콘텐츠가 중국에 수입되는 부분은 이제 연료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업자별로 매년 이제 쿼터 안에서 심의를 받은, 제가 영화 쪽은 잘 몰라서 드라마에 한해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사전 심의를 받아서 서비스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요즘 사실은 많은 콘텐츠가 글로벌 OTT 플랫폼을 타고 이제 월드와이드로 동시간 서비스가 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심의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심의 스케줄에 맞춰서 모든 이제 납기가 되진 않다 보니까 조금은 딜레이 되어서 이제 제한적으로 허가가 받은 시리즈들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제 공동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제한적인 네, 그런 시장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규제가 많다, 이렇게 사업자로서는 그렇게 많이 느끼십니까? 과거에 뭐 한 5년 전, 한 7년 전, 그때 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서로 이제 다양한 사업자들 간에 합작의 논의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조금, 네, 제가 막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네, 느끼고 있죠. 네. 탕지지 감독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다수 대중들의 반응과, 예컨대 한국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잘, 뭐랄까요, 조화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나요? 其实中国市场，无论是韩国电影、电视剧，也是日本，也是美国，其实它主要我了解，主要它分是合拍还是进口。 如果进口电影呢，它是还是有一个 quota， 有一个数量的限制，因为全世界很多地区国家都有不同的优秀的电影，主要引进的就是中影跟华夏，它也有分账电影，也有买断的分账电影，就是按照票房的 25% 去分成，如果是中外合拍片的话，它就也有一些规定，比如大家合拍的，就是中国多少演员，然后外国多少演员，这样去区分，而且合拍片的内容它也有审批，就是这个故事内容，是否对于这个审查能否过。 因为内地的人口比较多，还是个发展中国家，
很开心，其实前两年才解决8亿多人的贫困，那大家对于那个影视娱乐都是非常非常喜欢的。那在电视剧来讲，其实它引进也是因为是外语的话，可能它不一定能在那个黄金时段播出。 可能是黄金时段以后10点多呀，那那个时候其实它不引进除了疫情啊，更重要是整个业态，因为现在的电视台，你说10年8年前7、8年前，这个热钱很多在中国投资，很多电影公司争相上市，所以很多热钱去投项目。 那包括我们的腾讯啊、爱奇艺啊、优酷啊、之前还有乐视啊，很多平台都在抢 content， 都是在刚刚开始去建立一个内容那个生产的这个时候，那大家都很热烈。可是这几年因为 整体的环境都不是这么好，招商、营商、广告不是这么好，所以如果是作为一个引进片，它不能在黄金时段上的时候，它很难招到广告商。如果你招不到广告赞助的时候呢，你播出也是一个困难一个问题。另外，在几个平台，腾讯啊、优酷啊、爱奇艺啊，你会发现，就是 在等于美国一样 ，cable TV、 pay TV， 它是付费的，看的这个平台，它的 VIP 的会员已经到了一个峰值的时候，它就这么多了，所以它很多平台其实都在亏损的，在亏损的情况之下，它要引进那个外语，因为外语的节目。 因为通常，尤其是电视小屏幕，它要配音，啊，如果你看字幕的话，特别韩剧，它很好看，可是你看字幕看不了表情，你看到它表情，你又看不了字幕，所以变成它就可能要配音了，一配音的时候。 那配音员不一定有同样的表演的能力去表现那个不同文化出来的，无论那个喜感，包括语言上的特点，这个是一个很大的障碍。有时候翻译了配音了出来，还是不是那种感觉。因为韩语我不会，就英语我会，我就看很多英语片，一翻过来配了。 配了中文的时候，我看怎么看怎么不舒服，对吗？那所以我觉得在这一个需求那方面的降低，它有好几个原因，不只是审批那方面的困难，因为在这两年，我觉得中国的审查慢慢越来越开放，很多题材。在电视剧里面，以前包括警匪啊、贪污啊、反贪啊，这些都比较禁忌的，它都很开放。一开放，所以你看狂飙啊、反黑啊，那些揭露那个政府那个官员黑暗啊、官商勾结这种情节，可能以前大家会觉得这个是禁忌，都不能写的。那可是现在是中国是让写让播的，而且播得非常火。 对，所以我们这个相关的电影人，韩国电影人，我们就要多看多了解。那我觉得最好还是，多找大家同行的人去合作，因为我刚才所建议的那个卢主席，我说是不是我们。 我们中韩日，我们可以建立一个文化基金这样的，有这个文化基金，我们可以集合我们的双方的电影人、电视人，
有题材、有内容、有创意的人走在一起，那大家去选择哪一些题材、哪些内容是共通的，是大家同时喜欢的，对吧？那这样呢，我们可以通过合作的时候，我们就有正式的合拍，我们可以上黄金档的合拍，我们可以拿到 42% 的分成。 票房的分成不是进口有 quota 限制，还只能拿到25%。所以这个合作共赢，我觉得是未来我们应该共同去推动的一个方向。市场은 서로가 뭐랄까 이렇게 별도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이제는 뭔가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아마 그 뭐랄까요? 통합 유통망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님, 김재원 대표님. 뭔가 이렇게 뭐랄까 컨텐츠를 유통시키는데 뭔가 하나의 창구가 생기거나 그런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 저희 같은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이제 한 번에 그 여러 모든 국가를 포함한 그 동시 전 세계 그 실시간 릴리즈가 가능한 플랫폼이 생긴다면 너무 좋은 그 상황이긴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사업자적 니즈, 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는 문제일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통합 플랫폼 출범 이런 과제는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제 감독님이 이 자리에서 뵙게서 너무 영광 입니다만 그 어렸을 때 플레이스토리를 네. 보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이고 우리에게 성룡 아저씨를 소개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그때 뭐 너무 즐기면서 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일본 드라마도 이제 굉장히 잘 재밌게 봤었고 여러 가지 할리우드 작품들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갖거나 작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과거에 봉준호 감독도 사실은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것이 지금의 본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화라는 것이 각 국가가 가진 다양성을 가지면서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에너지나 참신함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류는 이제 뭐 한중일 나아가 저희가 뭐 미국이나 여러 유럽 나라까지 아울렀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한국 드라마가 지금 뭐 세계에서 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해주시곤 있지만 저희도 이런 인기를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고민이나 아이디어 네.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저희가 정서적인 어떤 역사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도 각 국가가 가진 어떤 특수성 하에서 각자의 크리에이티브를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좀 활발하게 만나서 교류를 해 나간다면 저희가 또 글로벌 시장에 또 새로운 형태의 뉴 웨이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이우주 대표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밴드를 만드는 거는 영화 쪽보다 음악 쪽이 조금 더 좀 공격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룹을 뭐 멤버를 막 섞는다든가 의도적으로 뭐 너무 인공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편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문외한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뭐 문화적 그로 그게 뭐 영상이나 혹은 뭐 음악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게 더 뭐 파급력이나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을 쭉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조금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우리가 진출이 지금까지 막혔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나라의 영상들이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진출을 할 때 음악도 마찬가지고 사실 당시에 이제 사드라는 현상이 오면서 굉장히 한 번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쭉 흘러오면서 다시 조금씩 활발해지던 그 찰나에 다시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차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그런 그 국민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체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수입을 하고 또 콘텐츠를 그 개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 점 중에 하나는 중국은 일단은 어떤 콘텐츠나 영상이나 그게 노래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군중의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보여왔던 게 지금까지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중국이 허용할 만한 범위의 콘텐츠의 자유의 정도는 얼마만큼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그 전략을 잘 세우고 공략을 해야지만 중국 시장에 비로소 발을 조금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중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려는 역작용을 정부가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요거 좀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아이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힙합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중국에서 거의 비슷하게 또 만들어서 나왔어 런칭을 했었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하다 보면서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중국에서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현상을 외부에 있는 콘텐츠, 외국에서 온 콘텐츠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중국 내부에 있는 군중 쏠림 현상이 발생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제한을 한다라고 보는 뷰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我没看到有什么真正的管控政策，因为中国我们领导人提倡那个人类命运共同体，他建立“一带一路”，其实中国是爱好和平一个国家。我们从中国的历史，他妈1840年我们被。 被英法侵略到1990年八国联军打中国，到二战，对吧？我们也牺牲很多人，可是中国从来没有去侵略任何人，每一期都是智慧反击，然后马上回来的。所以这个就是中国政府的特性，爱和平。从我们明朝开始。 那个郑和下西洋，我们丝路不是派军队，是派商人。我们想做生意，希望老百姓能够有就业机会，希望大家能够过更美好的生活。这个是中国看到中国政府的大政策。讲到人类命运共同体，就是我们就是一个地球嘛。刚才早上。 那个大家都说，种树，利用那个 K-pop 的人的影响力，利用流行的年轻人，大家一起去种树，这个这种树是为什么？也是为了人类的命运共同嘛，希望大家做好事。所以我觉得在讲电影，它的影响力是为什么？刚才会提到市场。 因为我是出生在香港，我只有700万人口，还讲粤语，不是讲普通话的，所以我们的电影想要走出去是很困难。日韩、新加坡、马来西亚、泰国、菲律宾、印尼、越南，讲不同语言的，东南亚州讲不同语言的，然后我们的南美洲、欧洲都讲不同语言。 在不同的语言文化交流，它就有一个语言的问题，对吧？那个语言问题障碍，为什么北美洲刚刚开始电影很热的时候，美国的电影其实的票房60%是在本土，
60%在海外，后来到现在是60%在海外，40%是本土。这个转变就是开始每一个国家拍电影都是为自己本土的老百姓去服务的。可是因为我们的电影人有这种世界观，而且感情各方面都是都世界都是一样的，因为我们大家都是人类，大家都活在这个地球上，呼吸同一样的天气。 每天都是这个太阳，这个月亮没变的，大家都是这样去生活，所以我们的内容有很多是一样的东西。所以在有一样的东西的时候，确实这个世界因为有不同的种族、不同的语言，所以我们区分在不同的片区生活。南美洲主要讲西班牙语、葡萄牙，那都是因为殖民时代从欧洲把这个语言带过去。 非洲也是，好吧？然后欧洲也是，然后我们东南亚。所以为什么你会看到全球最卖座的100部电影，80部都是那个科幻 ，action adventure 啊，还有那个动作片啊，还有那个动画片。 那因为什么？是因为动作大家都是一样的，拳头一样的，开枪一样飞车，一样爆破，内容都一样的。就像我们小时候看默片的时代，那个 Charlie Chaplin、 Buster Keaton 没有对白，可是我们看到他的感情，看到他的表情，我们都会有共同有感受有感觉。所以为什么你会看我刚才我拍这么多动作片？ 虽然我自己是习武，从武术指导到导演，我喜欢动作片，喜欢崇拜李小龙，所以我入行。可是我拍那么多动作片，就是因为我在香港红番区破了纪录，成龙的红番区破了纪录，才5400万港币票房，占1/3院线分成，再加上那个宣发，我收回来不到2000万。 港币，那如果我也想要发展，我想要用好的演员、用好的科技、拜好的题材、拍大的场面，根本我不允许，因为我没有这个钱去发展。那好莱坞因为它北美洲是讲英语，全球有69个国家讲英语，所以它的发行渠道比我们畅通。我们韩国、中国。 日本，我们的语言在全球的普及跟他们不一样，我们没有的比的。所以，如果我们只是靠我们自己本土的市场来回收我们的电影人、我们的艺术家，能够有的成本是有限的，对吗？因为投资人也要看我投了给你开演唱会也好，拍电影也好，电视剧也好，话剧也好。 我都讲成本回收的嘛，对吗？如果我们能开拓更大的市场，有更大的回收，我们的投资就可以更大，我们才可以养得起我们的未来的科技发展，可以用到我们的项目里面，可以用更好的人才。对，所以我说中日韩，如果我们能够利用中国这么好的市场。 我们克服这个合作之间的问题，那我觉得没有什么是克服不了的，因为和平、友好、合作是三国的原则嘛。我觉得抱着这个原则，我觉得我是抱着很好的希望的。对，그 질문 저희 질문이 공격적이진 않았죠. 뭐 이게 통제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우리 통역하시는 분 그 성량 때문에 그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탕재지 감독께서 약간 화를 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통역기를 떼고 보니까 화는 내시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삼국이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은 현재 상태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제약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을 어쨌든 크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因为我在我们这我也制作公司，对吗？我也从来
没有收到过任何的规定说我不能做这个不能做那个，所以我明天也找金喜善跟我客串我这部电影，那我用的韩国团队用了这么多年，从来都没有受过障碍，我觉得。众韩友好，我觉得这个是共同的意愿。我们不能让政治可能操弄很多东西，他们都背后有很多利益关系的。可是我们人民的幸福在于和平生活，有很好的工作，我们能够开心的生活。 所以我觉得，很多人都说，哎，是限制了，我不给你做，不给你做那个。你有很多，虽然他不是拿着那个这个，很多韩国人其实目前也有在中国在工作的。 아까 드릴 질문은 사실 우리 왕대표께 제가 드렸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K-pop, J-pop, C-pop 이렇게. 팝음악의 조류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어떤지, 중국에서는 어떤지, 실제로 K-POP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지, 중국의 팝, C-POP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좀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K-POP的话呢，在中国其实一直都是有非常庞大的受众群体的。我们可以看到有很多韩国的歌手是时常能够出现在中国的热搜榜上的。 包括上午的时候，李秀满先生也提到，他出现在中国的机场的话，也是在中国的社交媒体上面引发了一个关注。那么，中国还有一个现象就是回忆热。我们在中国的受众可以经常性的看到对于韩国音乐甚至是韩国影视一些经典片段的回顾。 那么包括韩国的原有的一些乐队的合体、新单曲的推出，其实在中国依然是有很不错的一个业绩和销量的。所以我认为，就是 K-pop 的话，在中国始终还是非常受欢迎的。因为中国的话呢，它本身在几年在之前的大概有十几年的时间里面，韩国音乐一直都是。 无论是中青年哪一代，都是非常受欢迎的，那么到现在为止的话呢，他们的很多举动也是受到我们的关注。像近期比较火热的一个现象，比如说 BLACKPINK 在澳门的演唱会，是受到了我们无论是内地还是港澳台的很多的人前去观看。那么在社交媒体上也是引发了一个火热的一个讨论。对，那么对于 C-pop 来说的话呢？ C-pop 相对于 K-pop 来说的话呢，并没有那么成熟，那中国的流行音乐本身它的起步时间比较短，而且产业化并不是那么的成熟，不像韩国，它可能更现代化、更国际化，同时在海外的影响力也更深。那么中国的 C-pop 的话呢，它可能是融合了中国传统的民乐。 以及电子音乐，还有舞曲等等，那其中在编曲上会加入中国的一些传统乐器，那么相对而言的话呢 ，C-pop 还是有很长的一个路程要走。是的。 오늘 주제가 문화 교류니까 그 음악적 교류도 충분히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교류만이 아니라 예컨대 음악도 많이 들어야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중국의 현대음악을 많이 들어보지를 못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모색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好的，中国的话呢，其实一直都希望自己的文化能有更多的输出的机会渠道。 那么当然，在我们国家层面来说，可能更多的是在传统文化的一个宣传上。那么大家可能日常看到更多的是中国的美食、风景、儒家文化等等的。那么对于流行文化来说呢，在国家层面的宣传上其实是相对偏弱的。
那么可能早年的时候，比如上个世纪的晚期，那么香港的很多流行金曲是风靡了亚洲的，那么现在的到现在为止的话呢，中国的 C-pop 是有一定程度的走向世界，但是这个影响力还相对而言还是比较小的。 그러면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 K-POP을 활용해서 중국의 음악 산업을 키울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我认为这个可能是一直存在的，而且其实在这个过程中，其实两国的音乐界的人士都是有去尝试的。 像是在韩国的话呢，有很多乐队会加入了中国的成员，比如说 Super Junior 呀、 EXO 啊等等。那么这些韩国的团体在中国是非常受欢迎的。同时的话呢，中国在这个方面上来说，其实没有像韩国走的那么前，但是我们也能看到这几年中国是有一些改变和进步的。像刚刚李先生提到中国。 以前是没有嘻哈音乐节目的，那前几年是有了。虽然现在因为各种原因，它并没有说继续的办下去，但是这不得不说它是一个进步，而且的话呢，就是像您所说的，就是两国之间的合作，尤其是音乐方面，其实是存在很多的一个空间机会的。那么包括双方媒体交流方面的合作。 开发内容的合作，人才培训的合作，甚至于榜单的合作，这些其实都是我们未来两国音乐人员可以去共同努力的方向。 음악이 사실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늦게 서로 결합을 하면서 한번 터질 때는 그 휘발성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한 명의 뮤지션이 국경을 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K-POP이 굉장히 많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일방적 교류가, 일방적 문화 교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호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적 콘텐츠도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뭐 중국 시장만을 특별히 염두에 둬서 개발하는 작품들이 있나요? 아니면 있었던가요? 있을 예정인가요? 중국 시장만을 고려해서 하는 작품 기획은 사실은 최근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방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양한 그 문화의 정서를 고려해서 작품을 만들 때 이제 캐릭터의 성격, 뭐 남녀의 성 역할, 그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부분 혹은 이제 역사적인 과거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작품을 기획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저도 최근에 이제 중국 드라마를 이제 넷플릭스나 몇 가지 플랫폼들을 통해서 봤을 때 과거에 제가 기억했던 중국 드라마보다도 굉장히 많은 이제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뭐 로맨스 드라마나 모든 장르에 아울러서 저는 사실 중국 드라마를 볼 때 거기서 보여지는 여성 캐릭터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항상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 스스로도 각 국가에서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내는가를 보면서 이제 자국의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여러 다양한 국가의 크리에이터들하고 직접 만나서 저희 프로듀서들끼리 이제 공동 제작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 기획 개발의 장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에피소딕 그 시즌제 드라마를 굉장히 단연간 기획 개발을 했고 성공을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 회차의 에피소드가 담아야 할 어떤 기승전결의 내용이나 뭐 캐릭터가 가져야 할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갖고 있고 저희는 또 어떤 캐릭터 간의 연대나 또 저희가 원체 한국에서는 여성 시청자가 메인 타겟이었기 때문에 여성 타겟한테 소구할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따뜻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또 잘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국의 크리에이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제 같이 아우러지면 사실은 이 콘텐츠 산업이 더 발전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앞서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중국 시장도 이제 과거에 그 OTT 플랫폼들이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경쟁하면서 작품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이제 각 로컬 시장의 그 드라마의 수요는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시기에 혹시라도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제 서구 시장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더 투자를 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중간에 중단되거나 뭔가 좀 그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더더욱 이제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같이 좀 문을 열고 같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탕지리 감독 연출, 성룡, 김희선 주연,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 가능한가요? 아유 가능하죠. 위향 있으신가요? 아 蛮好的，那个首歌是我请韩国的音乐人写，我过来跟他一起创作。讲到音乐，因为我父亲是上海英专毕业的，从小家里是有卖唱片的店，所以我特别喜欢音乐。所以你讲到音乐，其实八十年代、九十年代，香港最流行的谭咏麟。 张学友，什么叶倩文、邓丽君，大部分的歌都是日本歌曲改编的。包括我之前有一首歌我很喜欢，我去 KTV 经常会唱的。后来我原来知道原来是韩国歌。哒哒哒哒哒哒哒。 네, 유재하 노래네요. 네. 那这个就很红，就是变成了我开始不知道是韩国歌，我说是哎，这个谭咏麟这首《情朋谁来定错对》，我说很好听啊。后来发现哦，那个我的朋友，我的韩国朋友莎莎，他听到哎，这个是我们韩国歌来的，我说是吗？他说是啊，给我听原唱，哎呀，我去原唱唱得更好。 就是其实是我觉得我们的音乐啊，音乐人其实早就共通，所以我觉得在音乐那方面应该可以加强，因为你说 hip hop 那个包括 rap 那个其实在中国它也很火，可是有一些文化差异的，比如你有些 rap 他们讲的话，第一很快听不到。 有时候什么脏话都唱了，在歌曲里面，有一些小孩穿的裤子，就是那个屁股都露了一半出来，的耳环呢，就是纹身到处都是，就是大家回去都耶耶，这样的家长看了都就不同意，家长投诉，不是政府还觉得那个文化差异没问题，可是很多家长投诉，我的小孩回来都这样了。 都变出买的裤子都要掉到一半了，对吗？然后那个造型啊，又跑去纹身啊，各方面，所以有一些是流行。你看，我刚才说谭咏麟、张学友、张学友唱的《李香兰》那些歌，那是大符合大众口味的，大家都在推崇，可能在春节联欢晚会上面他都会唱，就是各国文化的差异有某一些。 大家是接受的，有某一些他是不接受的。你比如《泰坦尼克号》那主题曲，在全中国都非常流行，因为它的歌本身好，这不是因为它是美国来的，它是哪里来？我觉得还是那个艺术内容本身是最重要的。啊，요거는 이우주 대표께서 말씀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삼국의 통합적 콘텐츠 개발 전략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연구해야 될 때고 연구 보고서도 좀 꽤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논문도 많은 것 같고 좀 정돈돼서 좀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콘텐츠를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나요? 각국의 요구 조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학부모 조건, 어떤 때는 정부의 조건, 어떤 때는 뭐 누구의 조건, 이렇게 각 이해관계자의 조건들을 다 맞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을 다 포획할 수 있을 만한 통합적 콘텐츠 개발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요. 뭐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꼭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그런 교류적인 부분은 삼국은 정말 뭐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발판이 마련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어떤 뭐 교두보라든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개방을 하고 그 문화적인 교류를 가져가야지만 그게 가장 빠른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시장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책적으로 각국이 갖고 있는 개방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뭐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뭐 정책적인 방법으로 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가려서 뭐 논의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그 허심탄회하게 그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방금 전에 감독님 말씀하셨던 뭐 그 어떤 뭐 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펀드라든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문화적으로 삼국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갖출 수 있다면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일전쟁을 다룬 영화를 찍으면 한국은 어느 편을, 아니, 한국은 반드시 중국 편을 들겠죠? 네. 굉장히 예민할 거잖아요. 이런 컨텐츠, 이런 전쟁 영화는 못 찍을 것이다. 찍더라도 굉장히, 굉장히 조심해서 찍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중일이 사실 굉장히 가깝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프로세스가 요구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 우리 왕 대표님께 예전에 연극 쪽에서는 베세토 연극제라고요. 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 삼국 연극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연극만큼은 페스티벌을 같이 하자. 올해는 베이징에서, 뭐 내년엔 서울에서, 내후년엔 도쿄에서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하는 연극제가 있었습니다. 공연도 음악 공연이야말로 그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면 매우 좋지 않을까요? 그런 기획은 없었나요 지금까지? 您指的是国际之间合作的音乐会吗？ 그렇죠, 네, 콘서트요. 그냥 대중 음악 공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핑크가 베이징에서 하면 중국의 어떤 그룹이 걸그룹이 서울에서 하고. 일본의 그룹이 뭐 서울에서 하고 베이징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그런 공연 기획은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기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这个的话呢，在疫情之前都是可以的。中国的话，每年都是有很多国外的艺术团体来到国内演出，而且也是非常受到国内群众欢迎的。但是呢，因为前几年的疫情的原因。 那这方面的国际交流是受到了很大的影响。现在的话呢，我们国内对于国内艺人的这个音乐会，现在是已经复苏了。尤其是近段时间，我们可以看到有很多音乐会的情况，它是一票难求的，就是那个票的话，在票务软件上一经放出，几秒的话就会被抢完。那么对于国外的演出的话呢，目前是在恢复中。 就像前段时间我们刚刚恢复了，比如说中国到韩国的这个团体旅游是一样的，这些事情的话呢是处于一个恢复的这个状态，而且本身在国内的话，我们对于国外的演出，是会有一个事前的一个审核的，那么审核也是需要一定时间，所以我相信在不久的未来的话，会有很多国外的演出能够来到中国。제가 좀은 거는 한국 가수들이 중계에서 공연하는 것을 정말 바라지만 삼국 간 좀 활발한 공연의 어떤 통합 공연, 공동 공연 이런 게 있어서 공동 콘서트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단순한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연은 특히 이제 수익 구조가 잘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도 중국 시장에서는 워낙 인구가 많고 팬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합동 공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시간 가량 했고요. 그렇죠?
한 시간 이상 하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네. 한 말씀씩 동아시아 미래 포럼이니까 한중일 문화 콘텐츠의 미래를 위해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말씀으로 총평같이 우리 왕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好的. 在全球化的今天来说, 每一个国家都不可避免的要去接触到外来文化。那么外来文化本身也是本土文化发展创新的一个重要的动力。那么希望未来东亚，尤其是中日韩三国的文化交流能够更繁荣，我们能够推出更多的共同的成功的案例和作品。谢谢。 네, 아니 너무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그 이데일리 여기 주최 측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그 중국과의 교류는 저희 그 한국 드라마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이게 어떤 그 이 각 국가가 동시에 그러니까 시너지라는 게 사실 1 플러스 1이 3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한쪽만 좀 일방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다거나 하는 구조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협력을 도모할 때는 각국이 다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어서 그 양국 그리고 이제 삼국의 합작이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사업자 간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하면서 어떤 규제에 좀 너무 갇혀있지 않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오늘을 계기로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김 대표께서는 한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장계래 연출 스튜디오 드래곤 제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도장 찍으시는구나. 이 대표 말씀하시죠. 네. 저는 이제 중국의 굉장히 큰 SNS 회사에 지금 6년 정도를 한국 대표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중국에서 왜 저를 한국에 이렇게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6년 전, 7년 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류라는 이것 때문에 중국의 SNS의 유입량이 3분의 1 정도가 이걸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문화적인 힘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의 영향력이 컸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균형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 전체적인 문화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바탕 안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저 때 분위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뷰가 또 분명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더 발전적인 모습을 타진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시아 저희 3국의 이런 문화적인 교류가 분명히 어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책적이나 어떤 국가적인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 외래 문화论坛 我希望越办越好 然后希望可以，给机会。有时候我们合作，不是不想跟中国合作，不是不想跟日本合作，我是找不到跟谁合作。我不认识人的时候，我就不知道该找谁。所以我觉得文化论坛如果能够，民间组织再拉上那个，可能韩国电影局啊，中国电影局啊。 我们各方面的部门能够共同一起来做一件事，我觉得困难是不会太困难的事。如果有这样的一个方法，我们可以让电影人更多机会接触，就是办这样的活动，就像我们办电影节，很多电影人是见不到面的，可能每年你釜山电影节。 很多电影人才，哎呀，很开心，大家见面吃饭喝酒，平常大家都没机会见面，可是有机会见面以后，就有项目可以谈得出来。那我觉得经常见面、经常沟通，这个是一个最重要的一个起点。我觉得其他的都是大家共同努力，我觉得一定有更美好的未来。谢谢。 사회자만 제일 쫄았던 것 같아요.
알았는데 지금 다른 사형에 자문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자기 검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패널 분들은 시원하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귀하신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감독님 뵈서 영광이고 또 김 대표, 이 대표님 네 오늘 정말 귀하신 분들이고 동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